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목요 찬양 예배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수요일 금요일 예배만 있었지 목요일 예배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 교회에 아삽 찬양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삽 찬양단이 우리가 목요 찬양 예배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함께 모여서 목요 예배를 했습니다. 사실 참 어떤 예배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때 20대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그때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 3, 4개월 지났나? 그때쯤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려움은 이 목요 예배라는 것이 그냥 본당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육관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이 그때 엄청 넓었거든요. 그때 한 2,000석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본당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 건물에 선교육관에서 5층에서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주 그 악기, 그러니까 이 본당인 악기를 그곳으로 다 옮겨와 가지고 매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짧지도 않아요. 2시간 반 예배드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옮겨다 놓습니다. 누가 하냐면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그것을 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쳐가기 시작하고 지쳐가다 보니까 한두 명씩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열되기 시작하고 결국 어떻게 될게요? 그 모여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하면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첫 번째로 우리는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 어려움과 약간의 상처가 남은 채로 그 예배가 이제 그렇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 이제 제가 이제 30대가 되어서 초반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6개월간 사역의 안식월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인데 안식월을 간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데 6개월을 휴식 기간을 줬어요. 왜냐면 이전에 너무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서 열방대학에서 세컨 스쿨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 이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요즘에 청년들한테도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없는 것 별로 상관 안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렀던 수많은 성경적 인물들은요 대부분 공통점이 연약합니다. 대부분 공통점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풍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상고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전 인격 가운데 머무르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일하기 바빴어요. 너무 세팅하기 바빴고 그것을 겨우 유지해갔는데 몸과 마음과 모든 걸다 써버렸어요. 시간까지, 재정까지도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부족했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모아서 부족한 장비들을 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삶 가운데 능력이 중요한 것, 내삶 가운데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이것을 너무나도 갈망했어요. 육이 점점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그 갈망했던 것은 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 물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됐지만 사울도 바울이고 바울도 사울,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에 그의 삶을 잘 눈여겨보면 그 사울이 무슨 어떠한 것에 반응했는가 살펴보면 힘에 반응했습니다. 힘. 사울은 힘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 힘을 가지려고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의 힘을 가지려고 했고 율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힘을 가지려고 했고 또 한 가지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정책 유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치 세력은 제사장과 딱 결합되어져가지고 사실 제사장도 정치적 힘이 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제사장과 딱 붙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을 사울은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갈망하고 그 힘을 쓰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점차적으로 잘 믿으면서 그 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힘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도 바울의 그 힘의 특성을 정리해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갈망했던 그 힘은요. 즉시로 행할 수 있는 힘, 현재적이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힘을 갈망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힘을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힘이 너무 신비해요. 그 힘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들어온 통로가 있어요. 세상의 힘은 돈이 있어야지 힘이 들어오죠. 좋은 유력한 사람과 만나야지 힘이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인맥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생기죠. 다 힘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해야지 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힘은요. 참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그 힘이 들어오는 통로가요.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한 순간에 그 힘이 들어오는 것을 그는 발견할 뿐만 아니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크게 기뻐함은 그 연약한 것에 대해 또한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왜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는 하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은요. 해가 거듭할수록 후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점점 안 보이고요. 소화는 점점 안 될 것이고 몸의 근육의 힘들은 점점 빠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힘은요. 완전 거꾸로예요.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그 힘이 선명해져 갑니다. 그 힘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습도 육체의 모든 운동도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만 경건함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원래 잘 보면 몸에 대해서 잘 알아도 이 그냥 이 단순한 순리, 원리, 진리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화됩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점점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몸에 대해서만 그냥 내가 겸손하게 알아도 두 가지 딱 그 태도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와 내 육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태도가 딱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 분명히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갈망하는 것은 맞지만 점차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육체적 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 힘,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힘 안으로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제가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다 이제 뒤에 나눈 다음에 한 절씩 나누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지금 오늘 나누는 에베소서 어제도 나왔던 17절, 16절 이것이 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에베소서 4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로 여러분에게 이 힘으로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육은 날마다 후패할 수 있으나 결국 이 모든 육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 이 힘에 대해서 갈망함이 날로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사도바리에게는 그 능이 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은 우리가 힘을 가졌다. 근데 그 힘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경험합니다. 이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힘이 이렇게 우리가 육이 연약하에 가지만 들어오지만 또 한 가지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온 성도와 함께 이 힘을 경험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건 제가 오늘 다 다루지 않고 4장에 넘어가서 더 다룰 텐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육이 후패하던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크게 충만하게 임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요 여러분이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면서 상대방과 연결되려고 하는 그 모든 삶 안에서 이 힘이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니면 우리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는 이 힘을 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제가 오늘 이제 성탄절에 이틀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배 3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실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실제. 만약에 저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능히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이유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힘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 때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힘 가운데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완전히 그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 변화된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육의 힘을 구하고 세상의 힘을 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힘 가운데 넘어왔던 그 사건의 중심 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만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경험으로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찬양 속에 많이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비춰서 저는 이 순간 우리 가운데까지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빛을 누가 만났냐면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정말 강했어요. 근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이 너무나도 강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라고 붙어요. 그 힘이 강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회고해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중, 다마에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면 따라하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더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빛을 경험합니다. 이 빛을 경험하고 나서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빛이 비추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먹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살펴보니까 이 빛이 비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이 빛이 비추는 순간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너무나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헛된 인생이었는지 그는 알게 되었어요. 정말 살기 등등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는요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빛이 비추는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무너짐은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런데 무너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빛이 비추는 순간 그 안에서 그의 모든 전 인격이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빛이 지금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빛이 지금도 실제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빛이 나의 삶 가운데 비추어 달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빛은요 사도 바울 때만 있었던 빛이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20대 초반에 우울할 때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었어요. 아, 누가 시켜서 읽은 겁니다. 제가 뭐 자발적으로 읽은 건 아니고. 근데 왜 그걸 읽었냐면 그때 저의 이제 1대1 선배가 그랬어요. 왜 우울할 때마다 창세기 1, 2, 3장을 읽냐면 그게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다 읽은 다음에 선포하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뭐가 안 풀리고 그럴 때마다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창세기 1, 2, 3장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저도 읽으면 똑같이 선포했어요. 이 모든 창세기 1, 2, 3장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다. 아 누구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더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 사실 이 세상도 없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이 성탄절에 정확히 이 땅 가운데 구현이 됐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그냥 한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 여러분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나의 현재의 이 삶 가운데도 비출 수 있구나.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는 그 무질서한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질서한 감정의 상태, 그 감정의 상태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내가 이것을 짓지 않고서 못 베기는 마음이 있는 그런 유혹 가운데 내가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안에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관계 가운데 무질서한 게 있어요. 혼돈 속에 있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감정이 일어나는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셀 리더로서 셀을 하는데 이 셀 모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안 모이고 너무 힘든 셀 원들이 있어. 또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든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내 에너지가 떨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 내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 그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서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2초 안에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빛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슬픔의 말이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곧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이 빛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이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가 말한 그 빛이에요. 태초에 비추어진 그 빛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 비추어진 그 빛입니다. 이 빛은 지금도 비추길 원해요. 이 빛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비추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혼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이 전등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 그 빛이 진짜 있는데 그 빛이 나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빛은요, 모두를 비치는 빛도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놀라운 게,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이 빛이 딱 비추었는데 바울에게만 비추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못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향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에게 비추어질 빛이 유일하게 있다. 저 사람에게 비추어질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추어질 빛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원래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참 힘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초반에 고등학교 때 집회였어요. 저 친구도 은혜 받는 것 같고 저 친구도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깨지지 않는 나. 거기 있는 것도 신기해요. 깨지기를 원하면서 있기를 원하는 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비출 빛이 있다. 여러분 이 빛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나에게 비추어질 하나님의 빛, 이 빛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빛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기도를 여러분들 날마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운동에서 간사 생활을 할때참제 마음 가운데 의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이상한 친구였습니다. 누구나 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예수운동에서 간사 생활을 하고 그 당시 많은 지역으로 전도행을 다니면서 그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새롭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원래 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느낌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완전히 상황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그런 사랑이 그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새롭게 느껴졌을 많은 순간들을 보면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 사랑은 정말 새로운 맛이에요. 그 무슨 뭐하고 똑같냐면 냉수를 먹을 수 없는 그날에 뭔가 냉수를 먹었을 때그 냉수의 맛이 평소에 먹던 맛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습관이 생겼어요. 어려운 상황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태도가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 이 인생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다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한 가지 보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질그릇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육체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의 빛이 내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가능성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랑을 알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언어죠. 이 사도 바울의 언어가 저희 삶 가운데 익숙해지게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잘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한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그러니까 온 사방으로 큰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소망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눴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우리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세대다. 지금의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와 위치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오는 세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둔촌동 106다시 그 1번지를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는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만 같이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죄송합니다. 혼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전 저 땅이 분명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땅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교회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 그것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3년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한 2주 동안 많이 불렀어요. 모든 예배 새로운 찬양인데 조금 어려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듣는 순간 한 구절에 딱 이제 꽂혔다고 하죠. 한 구절이 너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아, 여러분 이게 너무 저에게 좋았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두려움을 덮으시네. 우리 그걸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여기 사하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비추어 주소서. 나의 감정을 비추시고 나의 인격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분노와 낙심과 모든 우울과 모든 믿음 없음, 주님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용기 있게 기도해 봅시다. 빛이 비추어져서 내 삶에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면 무너지게 해주시고, 빛으로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2022년을 보내고 성탄을 맞이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는 이 열흘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